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고재학 공보수석 비서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출입기자 40여 분과 국회 간부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김진표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평소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을 자유로이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김진표 의장 모두 말씀을 듣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간담회 전 과정은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요. 연합뉴스TV에서 모두 말씀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진표 의장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평소에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생업을 위협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외교도 상전 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국가 안보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연금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처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국가 과제도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위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질서 재편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 여와 야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100년의 국가 전략을 토론하고 합의하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생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 또는 80%가 동의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정치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풍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국회는 이런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서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원 100명이 열띤 토론도 벌렸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 언론인 650명의 웹조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법사항을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1대1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합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의 소임을 맡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지도부, 또 국회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정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4가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재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의원 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3%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 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 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와 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규제가 가중되는 것인지, 이에 따르는 영향 분석과 같은 충분한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의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수행하던 입법 과정 관리를 이제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백을 이제 국회가 메워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이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착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에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입법 영향 분석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아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민생이고 경제며 안보인 외교의 시대, 외교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습니다. 미국 각 주와 지방도시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또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의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도 경제인과 외교 간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초당적인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초청 외교, 방문 외교도 전개해 왔습니다. 11월 말 2030 엑스포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국회 방송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 운영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 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소개 청원 전자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청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 임기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뤄낸 국회, 입법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능력 있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 테이블에 뉴스핌 기자님.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서영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인 만큼 의장님께서 지난 1년간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21대 국회에선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이 여야 입장차가 좀 뚜렷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직회부를 강행하고 있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야 갈등 국면이 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의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여야 협치를 좀 이끌어내실 보관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 위기가 아주 켜켜이 쌓아가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생업이 걱정스러운 이때 정치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안도감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정치 현실은 질문하신 것처럼 야당은 다수 의석만을 이용해서 일방 통과를 자꾸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또 정부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21대 국회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의석 여소야대인데 역대 최대로 의석수 차이가 나는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다. 또 정부는 역대 최소의 득표수 차이로 발족한 정부였다. 그런데다가 선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니까 이런 극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이 선거 때마다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뭔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극단적인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게 되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선 여당은 대통령 제하에서 여당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무이고, 그걸 잘하면 신뢰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못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강행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국회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여야 모두 이런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현재 여야 지도부와 더욱더 대화와 소통을 촉구해서 가능하면 일방통과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정치를 이런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일이 그게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지난 1년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중앙 왼쪽에 MBN 기자님이신가요? 예, 저 MBN의 이병주라고 합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의장님 모두 말씀에 개헌 말씀도 하셨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님 앞서서 이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야 모두 뭐 여당에서는 서약도 받고 있고 야당 혁신위에서는 이 우리가 이걸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개헌 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개헌 이전에라도 혹시 제도화할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불체포 특권을 이제 헌법 조문에다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주의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그런 식의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스스로의 한계성을 알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수사권 행사라든가 이것은 무분별한 남용은 자제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야가 이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폐지하겠다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제도 개편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으로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기국회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 휴회를 할 수 없지만 임시국회의 시간을 조절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그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도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헌절이 끝나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 간의 신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와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개헌을 안을 협의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불체포 특권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 테이블에 연합뉴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라고 합니다. 지금 모두 발언하시면서 선거법 협상을 15일까지는 좀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장님 아시다시피 여야 견해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이제 어제 여야 2+2 협의체 발족식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15일 타임라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야 간 협상이 계속 진전이 안 되면 의장님께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고 좀 중재안 같은 거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협상을 이제 착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절차를 밟으면서 그동안 정치개혁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든가 정개특위 그리고 전원위원회 공론조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과 그거를 문서로 각 당에 조사해서 드린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와 또 저의 조정 의견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각 당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그게 과연 되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질문 같은데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야 지도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유는 그동안
예, 예년의 다른 선거법 개정 때와는 달리 지도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협상은 각 당이 그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리고 협상을 해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여야가 제가 협상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할 때 좀 기다려보자. 2 플러스 2 협상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선거법 개정을 향한 정치적 입장이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하지 않으면 배가 잘못되면 산으로 간다. 그래서 최대로 늦춰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각 당이 어느 정도의 선거법 협상에 관한 입장을 정의했다고 생각하고 지도부 중심으로 이거를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지어가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도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선거법 협상 과정을 보면 각 당은 자기가 갈 길이 예를 들면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대전까지만 가는 방안을 슬쩍 띄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산을 넘어 후쿠오카까지 가는 안을 약간 브로핑식으로 더 과장해서 띄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증폭 보도를 하면 상대 당의 의총이나 이런 과정에서 극렬한 비난 비판이 이루어지면 그러다가 협상이 좌절되고 깨지고 다시 또 몇 달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2 플러스 2 협상 과정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앞으로 2 플러스 2 협상 과정은 절대로 보안을 지키고 충분히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 협의를 하자. 그래서 최종 협상안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언론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두 정당에서도 그런 보안을 지켜가면서 그래야 솔직담백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이 더 촉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한겨레 기자님이신가요? 예, 한겨레 임재우입니다. 사실 지금 여야와 그 정치권과 이제 학계에서 가장 의견 차이가 큰 것 중 하나가 의원 정수 문제인데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의장님께서는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21대 선거에서 그 이제 국회의 두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때 도입된 선거법에서 결과적으로 그 위성 정당이 출연했고 그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율이 무려 20%나 높아져서 지금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80%가 훨씬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정당에서 또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같은 것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공론화 조사나 언론인들 650분을 상대로 한 웹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더 줄이면 안 된다. 특히 비례대표는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각 당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협상 전략으로서 막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문제를 줄이냐 늘리냐 하는 것이 정치 선거법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의장님 오른쪽에 KBS 기자님인가요? 네, KBS 이현준입니다.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의회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현재 유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국 특히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과연 우리가 사우디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국회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특히 민간 기업들이 아주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입장 발표를 반복할수록 프레젠테이션을 공식적으로 세 번, 네 번 열어나갈수록 특히 지난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막상 막하 수준까지 와서 결과를 결코 우리가 비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부 나라에서는 사우디 지지를 했다가 우리 한국 국회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지지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그런 나라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런 노력을 더 가속화하고 공력을 모아나간다면 우리가 주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3월에 결의한 것처럼 엑스포가 우리 과거의 88올림픽이나 또는 동계올림픽, 월드컵이 그때마다 한국의 국력을 한 단계 더 테이크업 시키는 그런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부산 엑스포도 그런 계기를 만드는 수 있도록 국회가 재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요 오른쪽 테이블에 동아일보 기자님인가요?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입니다. 내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TV 수신료 블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국정 운영 타개를 위해서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런 현안들을 포함해서 의장님께서 대통령 회동 등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이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을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설 국회를 두고 여와 야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나서 토론하는 목적 자체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해결할 일이지 법에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주었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거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건 스스로의 한계가 있고 국회로서는 여와 야가 문제된 사안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 법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국회의 의장으로서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도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대통령과 만나고 또 저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뒷테이블의 오른쪽 서울신문 기자님이신가요? 예, 이장님, 서울신문 하종우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의장님께서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 악화되는 사이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적절한 일이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야당이 한 것이라는 평가와 또 국가 외교의 단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립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의원 외교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현안이 걸려 있어서 민감한 그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의장님께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한미 의원연맹 창설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일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으셔서 네 분이 질문할 거 한꺼번에 하셨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복합적이니까 답변을 하기 전에 총론적으로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어느 나라나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는 공공 외교의 한 영역으로 잘 서로 협력하고 보완이 돼서 운영될 때 그 나라의 외교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와 여를 떠나서 이 의회 외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외교는 각국의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그 국민 전체의 의사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장점이 있는 데다가 당장 정부 외교처럼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구속되고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긴 장례를 내다보고 양국 국민들 간의 협력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미국, 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치 외교를 표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외교에는 언제나 우리와 같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만나는 그 반도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의 외교는 균형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미국과의 그런 보완적 균형 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방문으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도 최대의 수출국이고 우리 아마 기업들이 중국에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할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양국이 서로 다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부가 지금 미처 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한중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주는 걸 도와주고 미래를 향해서도 사드 때와 같은 갈등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 관계도 일본이 우리의 아주 가장 인접한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을 맺고 있고 그러나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국민들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이제 회복이 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국 국민이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면 현안인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일본이 IAEA라는 기관을 통한 그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다 그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방류를 하는 것이 안전한 수단이 확보됐을 경우에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 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그런 걱정을 정부가 이것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맨 뒤에 네, 쿠키뉴스 황희성 기자라고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앞선 질문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왔고 개헌을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연초와 달리 현 시점에는 개헌 이야기가 좀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임기 초반에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요. 큰 성과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가 있고 올해를 놓치면 앞으로 이제 개헌이 참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향후 추진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려면 그 출발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여와 야의 신뢰관계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째고 그것을 이제 제헌절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 여와 야 간에 생겨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개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대 국회가 제 전임 한 다섯 분의 국회의장이 매년 그 개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 결단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90%가 넘게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현재의 헌법이 지난 38년간 우리가 개도국 때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만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마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걸 제도화하는 길은 결국 시작은 선거법 개정에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국회의장으로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30년이 훨씬 넘게 못해온 개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모든 헌법 조문을 전문을 포함하여 모든 걸 다 거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개헌이 실제로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통령이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내용만으로의 개헌 그거를 이제 합의해 나가면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총선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네 분이 외교에 관계를 하셨는데 보니까 한 가지 답변을 빠뜨렸어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 의회를 방문하려는 것은 미국 의회는 사실은 6월에 가서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미국 측과 잠정적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 의회와 정부 간에 예산 그 적자 규모를 놓고 정치적인 그 갈등이 너무 길어져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하반기로 미뤘고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중국과는 작년에 12월에 리잔수 11월에 리잔수 중국 당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회의의 상무위원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약속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중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대개 그때 잡혔던 일정들이 국회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하반기에 가게 되면 한중의원연맹은 이미 우리 한국 국회는 창설했고 중국 국회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중합동의 한중의원연맹 첫 번째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JTBC 기자님. 네, JTBC 최윤경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검찰과 경찰의 국회 압수수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특히 본청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의원회관에 거의 수시로 드나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사권이 좀 너무 많이 국회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라는 또 정치 공간의 상징성이 있는데 계속되는 압수수색을 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밖에서 볼 때 이제 사례가 늘어나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으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국회의원도 초법적인 기간이 아니고 더욱이 불체포특권까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료 제출이나 정보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일체 허용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같은 원칙에서 집행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까 모두 발언했었나요?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불체포특권이 과거에는 실제로 정치 현실에서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과도하게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헌법 조문에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그런 과도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권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과도하게 정치권만을 타겟팅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느끼면 그것은 정치 수사기관이나 공권력 자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재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자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김진표 의장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부 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솥단지를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모두 끊고 결연히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선거제도 개편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도 열었습니다. 방송 생중계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모두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헌정사상 유례없던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던 그런 공론화조사와 같은 도전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회의원, 시민, 언론인, 전문가 등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은 여야 지도부가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솥단지를 부수고 돌아갈 배를 강물 속에 가라앉히는 불태전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은 이제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